안녕하세요, 클레어입니다. 오랜만에 뉴욕 여행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. 오늘은 저의 뉴욕 여행 영상을 배경으로 요즘 든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한국을 떠나왔던 23살 때부터 저는 뉴욕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, 뉴욕은 제가 지금까지도 제일 사랑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. 뉴욕의 삶은 한국에서의 삶처럼 매우 바쁘고 치열하고 또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. 뉴욕에서 1년 살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저는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삶을 살았습니다. 그래서 제 지난 20대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찬란하고 예쁘고 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20대가 지나가는 지금에도 저는 20대를 참 충만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의 20대에는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요. 그런 경험을 배경으로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힘든 일들도 많겠지만 이런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금은 더 지혜롭고 조금은 덜 아프고 조금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신 2023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힘든 일상 중에서도 찾아보면 반드시 웃음 짓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. 인생은 그런 작은 순간들이 반짝반짝하게 모여있는 것이 아닐까요?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는 잠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반드시 좋은 날이 오기 마련이니까요.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